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열흘간 이어진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역대 최고란 공항 인파 사진이 연일 뉴스가 됐죠. 이 정도 연휴가 언제 돌아오나 달력을 뒤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2025년 그리고 2034년 그 다음이 2044년 앞으로 8년 17년 2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1년 중 열흘 연속 쉬는 날이 앞으로 27년간 3번밖에 안 된다는 사실, 뭔가 크게 잘못됐다 생각들지 않으십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세계 주요 28개국 연차 휴가 평균 사용일 조사에서 7년 연속 세계 꼴찌를 기록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25일에서 30일 수준, 홍콩, 인도,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권도 15일 정도. 조사 대상 중 오로지 우리나라만 한 자릿수입니다. 프랑스는 연차가 아니라 연속 휴가를 1년 최소 12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죠. 최소가 매년 12일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광고 문구가 몇 년 전 유행했었습니다. 휴가를 떠나는데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는 핑계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 핑계는 없어도 됩니다. 사람에게는 고용관계를 벗어나 김이사, 박과장, 이대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돌아가 쉴 수 있는 권리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 거죠. 유사일에 그 권리가 없는 자들을 우리는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휴가 제도에 국가 단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김은지 기자 호가 있다고. 네, 저희 PD가 실검일이 김은지라고. 예, 앞으로 예, 네 글자라서 어쩌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본인 설명을 소개를 그렇게 해주세요. 예. 예. 열흘이 길지 않아요? 예, 뭐 훌쩍 가더라고요. 예, 오늘 사실은 연휴 마지막 날인데 저희는 억울하게 하루 일찍 끌려 나왔습니다. 예. 이태리에는 헌법에 보장됐어요. 헌법이에요? 헌법에 휴가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 권리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이. 아니 무슨 휴가를 헌법에 넣느냐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저는 휴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제 일반적인 인식 수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굉장히 성공적인 가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설득되는. 근데 이제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떠나도 된다 하는 어떤 명분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휴가조차 눈치를 보고 못 떠나는 우리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거죠.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떠나 이제 괜찮아 이렇게. 근데 남들보다 훨씬 열심히 더 미친 듯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정상적으로 일을 했으면 이미 충분한 겁니다. 예, 권리죠, 예. 그냥. 우리 사회가 아주 오랫동안 반기업 정서, 반기업 정서가 나라와 경제를 망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도 해요. 기사 반기업 정서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있으면 아직도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노동자 휴가가 OECD 국가 중에 한 자릿수, 유일한 게 한 자릿수가. 예. 이것도 근데 그 연차휴가가 한 자릿수거든요. 연차휴가라는 게 한 달에 한 번 쓰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걸 다 합친 게 열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조사한 국가 중에 유일하게. 근데 이제 1년에 연속으로 열흘 정도 쉬는 거를 이번에 황금휴가라고 10년 단위로 기다려야 되는 황금휴가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미친 겁니다. 제가 보기엔. 매년 이 정도는 쉬어줘야 최소 매년 이 정도는 쉬어줘야 한다고 다른 나라에서는 얘기하는데 우리는 10년에 한 번이에요. 예. 세계 최장 시간 노동이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그리고 세계 최단기 휴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세계 최저 출산율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 행복지수도 가장 낮은 나라고 이게.
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예, 법으로부터 네, 그렇죠. 제도로 강제로 보장해 준다. 예, 권리와 의무 모두 보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휴가에 대해서요. 너무 오랫동안 일만 해왔어요. 예. 반기업 정서. 영어로는 반기업 정서 많이 했습니다. 난 갑자기 영어를. 저도 해외 갔다 온 김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우리나라처럼 기업하기 편한 나라가 없어요. 자, 뉴스를 진행해볼까요? 네. 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첫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7일에 과거 북한과의 협상이 효과가 없었다면서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적 옵션을 내비쳤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동시에 또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ICBM을 발사 준비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 72주년 기념일인데 이를 앞두고 북미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출근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팟캐스트로 네.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운전해 오다 보니까 역시 도로에 차가 없어요. 예.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이거. 네, 휴가는 중요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일까 뭐 해석하고 있던데 해석할 필요 없어요. 예. 그냥 협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뜻이. 미국 기자들도 계속해서 물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아주 조만간 알게 될 것이다 라고만 답했다고 합니다. 네, 뜻을 알 리가 있나요. 그냥 협박하는 건데. 트럼프는 자신이 미친 사람으로 보여서 실제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상대에게 인식을 시켜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그런 걸 자신의 전략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 개인 비즈니스 할 때는 유용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략이 실패해도 잃는 거는 결국 자기 돈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순간의 실수나 착각으로 우리가 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수백만 명 이상의 목숨이 걸리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 비즈니스 할 때 쓰던 전략을 예. 국제 외교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의 트윗을 뭐 하루가 멀다고 중계하면서 거기 무슨 대단한 전략 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 없어요 그런 거. 미국 대통령이니까 무슨 대단한 철학과 정신과 전략이 있을 것만 같다고 착각하는 거죠. 예. 그냥 장사꾼이 평생 자기가 하던 대로 국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생명을 판도를 걸고. 네, 같은 비판을 소설가 한강 씨가 뉴욕타임스에다가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제 기고는 왜 안 받을까요? 이건 보십시오. 우리 언론은 이걸 생중계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비판하고 압박을 해야 돼요. 아니 우리 생명을 걸고 자기 판도를 걸든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을 걸고 자기가 왜 이런 도박을 하는 겁니까? 그걸 무슨 대단한 국제적인 전략과 정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중계하고 무슨 의도일까?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 이런 거를 우리 언론들이 그 뒤에 깊숙한 위대한 전략이 있는 것처럼 중계하는 것은 관종이라니까요. 자기 장사하던 기법대로 국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홍군형을 내야 됩니다. 이건. 자, 오늘은 휴일이니까 널널하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눈에 띄는 소식이 있는데요. 미국 국무부가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역도 세계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들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회를 준비 중인 미국 역도연맹에서 말한 건데요. 등록 마감일 전에 북한 측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미친 사람 전략을 쓰고 예,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북한의 벼랑 끝 전술 하고 뭐 똑같은 겁니다, 그냥. 예. 똑같은 거예요. 무슨 여기 위대한 전략이 있어요. 내가 더 미쳤냐. 이 동네 미친놈은 나야. 이런 거잖아요, 전략이. 자, 그런 가운데서도 또 뒤에서는 협상 혹은 대화 혹은 뭐, 스포츠 교류까지도 예, 스포츠 교류. 거죠. 예. 이런 거는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입니다. 네. 또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소설가 한강 씨가 뉴욕타임스 8일자에 기고한 글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미국이 전쟁을 이야기할 때 한국은 몸서리 친다인데요. 부제는 승리로 귀결되는 어떠한 전쟁 시나리오도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전쟁은
현실이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이지 않은 해법과 승리는 공허하고 터무니없으며 불가능한 슬로건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되고 보니 위대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고요. 예, 별거 없습니다. 자, 이런 기고문이 한국에서 더 많이 가야죠. 예. 이게 벌써 몇 달 만에, 몇 달입니까? 몇 달 동안 전쟁 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고를 한 사람이 주요 매체, 미국 주요 매체 처음이라는 게 이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예. 우리가 당사자인데 한강 씨한테 고마움을 제가 개인적으로 전합니다. 저희가 인터뷰하자고 하실까요? 예. 추진해 보겠는데 국내 인터뷰는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또 올해 노벨 평화상을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란 단체가 받았는데요. 이 단체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둘 다 멈춰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낸 건데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도 불법이고 핵무기 보유와 개발 역시 불법이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비판을 했다. 정상이죠. 둘 다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외교 안보 관련된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나설 거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북미 간 메신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중앙일보가 오늘 아침에 보도했는데요. 최근에 그를 만난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가 밝힌 사실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4일에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이나 좀 더 강력한 경제제재 등은 현재 위기를 끝낼 즉각적인 길이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본인의 방북을 희망한다라는 겁니다. 94년도였던가요. 경술의 협상을 이끌어낸 제네바 합의. 에서 큰 역할을 했죠. 예. 근데, 같은 대통령은 너무 많고요, 나이가 이제. 94세예요. 그렇죠? 네, 90대입니다. 94세. 예. 그리고 트럼프 현 대통령이 이 공을 자기가 가져가고 싶지. 예. 다른 사람이 돌파구를 만들어냈다. 이런 그림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자기가 다 영광을 먹고 싶은 사람이지. 그래서 저는 94년과 같은 역할을 못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전망하는 바입니다. 여하간 그런 움직임이 있다. 자, 다음 순요. 네, 최근 미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32%인데요. AP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북한과 말폭탄을 교환하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2%도 많네요. 예. 네,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24%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하지만 지금은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다는 얘기네요. 예, 32%. 미국 대통령이 30%로 떨어지는 건 드문 일이거든요. 네, 자,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이번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취소해달라는 청원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건 진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걸 취소해달라고 하는 국제사회에 청원. 이야기하겠다라는 네. 거죠. 혹은 뭐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있겠죠. 거기다가 취소해달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보수단체. 예, 관변단체와 모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모의를 했다는 거죠. 이게 실행이 됐을 수도 있죠. 됐을 수도 있고 당시 이와 관련한 합성사진도 돌았었는데 그것도 역시 국정원의 작품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다. 네,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물리학상 받았어야 했다 이런 식의 합성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사안은 저희가 3부에서 김홍글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 이게 진짜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감옥에 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서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소위 말해서 진보 정권이 다시는 탄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보수 100년 집권 계획의 일환이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전 이명박 노무현 시절에 이루어진 자기들이 보기에는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지점까지 도달한 거를 다 취소해서 진보 정권을 다 깔아 과거를 다 깔아뭉개려고 했던 거죠. 이런 계획을 관변 단체에서 세우는 것도 웃긴 일인데,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노벨 평화상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굉장히 국가적인 큰 일입니다.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국정원이 나서서 그런 수상 취소될 리는 없지만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이건 상상하기 힘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설마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통 합리적 사고를 한다고 하는 분들은 설마에서 끝나거든요. 설마를 넘어가면 자신이 합리적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할까 봐 비합리적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공작은 설마에서부터 출발한다.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이야기고 뉴스고 3부에서 저희가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민병주 전 국정원 심의전단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버이연합을 특별관리하면서 추선희 사무총장도 직접 만났다라고 진술했다고 JTBC가 어제 보도했는데요. 민 전 단장은 어버이연합을 유별나게 챙긴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직접 만나게 되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정도 되면 예. 국정원 1급 국장이 어버이연합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전 뉴스에 하면 10여 차례 정도 만났고 그때마다 돈을 줬다는 거고 그렇죠. 예,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은 자신은 국정원인 줄 모르고 만났다. 네, 중소기업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근데 이 정도 되면 말이죠. 국정원 1급 국장이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10여 차례를 만났다는 걸 보면 어버이연합이 자생적으로 생기자 이에 국정원이 접촉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 애초부터 어버이연합 자체를 탄생시킨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단계다 이제.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과거로부터 있었고 어버이연합에 대해서도 이거 돈 어디서 났냐 여러 차례 추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겨레 신문에서 관련 기사를 쓰니까 어버이연합 몰려와가지고 통장 계좌 흔들면서 이거 다 자발적으로 모은 돈이다. 그러면서 격렬한 시위를 했었죠. 예. 어딜 가시더라도 격렬하게 시위하십니다. 근데 당시 이제 그 언론사 앞에서 굉장히 격렬한 시위를 했었는데 그 격렬한 시 자체를 저는 국정원이 뒤에서 또 사주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도 왜냐하면 본인들이 드러날까봐 아예 최전선에서 막는 거죠. 이것도 의구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된다. 어버이연합 자체의 탄생부터 저는 다시 뒤져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낸 거일 수도 있다. 자, 하나 정도 더 할 시간이 있습니다. 네, 어제 대한애국당에서 자칭 양심선언을 한다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최순실 씨 태블릿 PC가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신혜원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이제 신혜원 양심선언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보도가 됐는데 일단 양심선언이 아니죠. 양심선언이라는 건 권력에 의해서 뭔가 부당하게 은폐했던 진실이 있는데 그거를 개인이 자신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양심에 거리끼기 때문에 폭로하는 게 양심선언 아닙니까? 근데 태블릿 PC가 이제 폭로됐을 때 당시의 권력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태블릿 실제 주인이 신혜원 씨였는데 그걸 대통령 권한으로 덮었다. 그럼 지금 와서 양심선언을 할 수 있죠. 그게 아니고 예. 당시 권력은 박근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게 양심선언이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뒤집어 씌워야 되는 겁니다. 태블릿 PC가 신혜원 씨 건데. 예. 양심선언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예. 또 지난 9월 달에요. 재판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한수 전 행정관이 태블릿 PC 사용자는 최순실 씨가 맞다라고 증언한 바도 있습니다. 개통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기자회견을 보니까 본인의 것도 확실하다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당시 이제 김모 행정관이 두 대의 태블릿 PC를 개통했는데
뭐 지금 나온 전화번호나 문서나 또 캠프에서 대선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 사진이 나온 걸로 봐서는 자신이 속했던 대선 SNS 팀에서 사용한 태블릿 PC로 보였다라고. 예, 이건 양심 선언이 아니라 100번 양보해도 신현 씨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보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신현 씨 양심 선언이에요 이게? 예. 당시 신혜원 씨가 이건 자기 거라고 주장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막았다는 겁니까 이게? 예, 말도 안 되는 단어를 갖다 붙여요 여기다가. 그리고 태블릿 씨 당시 검찰에 수사하면 최순실 씨의 동선과 일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로그인이나. 예, 심지어 독일까지 따라갔다는 거죠. 사행 기록이. 예. 그러니까 신혜원 씨 그 태블릿 신혜원 씨 것이 맞으면 신혜원 씨가 최순실 씨와 함께 독일에 동행한 겁니다. 그러면 양심 선언할 주체가 아니라 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신혜원 씨도 독일에 왜 갔어? 이렇게. 혹은 출입국 기록이 없으면 그럼 밀입국하거나 밀출국을 한 거예요. 조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해내고자 하는 예. 친박 세력 구속기간 연장이 내일인가 결정되죠? 예, 내일입니다. 예. 그 기간 연장을 막아버리는 양심선언이 아니라 일종의 절규 같은 거죠. 예. 절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신혜연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SNS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유리할지도 좀 의문입니다. 뭐, 선거법 위반이어도 양심이 꺼리낀 일을 폭로하고 양심선언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건 양심선언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걸 양심선언이라는 키워드로 본인들이 주장한다고 그대로 보도해 주면 이건 저는 언론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대체 어디서 양심의 선언을 읽어낸 건지. 예. 양심 선언 아니고요. 예. 그런 주장이 있었다. 예. 그런데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신혜원 씨는 조사 대상이다. 그리고 신혜원 씨가 어떻게 최순실 씨와 독일을 동행했다는 건지 혹은 뭐 거기 찍힌 최순실 사진을 그럼 옆에 앉아서 찍었다는 건지 가족 사진도 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이게 사실로 밝혀질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저는 보긴 합니다만 그런 주장은 있었고 어제 크게 보도가 되고 검색어도 올라왔고 그죠? 화제가 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양심 선언은 아니다. 예, 정확히는 신혜원 씨가 속한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선거법 위반 부분요. 어쨌든 양심 선언이라고 보도한 자체가 저는 이게 언론의 직무직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휴가를 하루 일찍 끝내서 억울한 시사이네. 예,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뭐 알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원, 투, 쓰리 할 때 투. 힘 세다 할 때 힘. 투 힘. 투 힘? 두 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투 힘을 검색해보세요.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네.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러죠. 네.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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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MB 마 인사 올렸습니다. 길고 긴 명절 연휴가 마 드디어 끝났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
뭐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가족 친지 뭐 친구들 만나는 보셨습니까?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이 MB의 단 하나의 행복이자 단 한 가지의 바람인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 하나를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우야, 여기다 여기 어디 번호 진우야, 그래 진우야. 근데 명절 동안 생각이 좀 바뀐 거 없나? 좀 생각이 동글동글 안 해졌나? 응? 이제 고만 좀 해라, 응 진우야. 내 마음이 묻다 이가. 내 충청도 보전 해줄까? 이거는 갱우가 아니다 이가, 갱우가. 응? 그렇잖아, 응? 응? 아, 나봐, 진우야. 응? 좋은 말로 할 때 수그리랑, 응? 응? 진우야. 니 내 진짜 화나면 니 죽는 수가 있다 진짜, 응? 아, 나봐 지금, 응? 가시죠, 응? 야, 아, 가시죠. 아, 나보라고 지금 가잖아 그래도. 야. 자, 조준영 기자, 안원구 전, 너무 길어요, 대구지방국채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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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휴를 마지막 날을 쉬지 못하고 여기 나오게 해서 매우 고소합니다. 아니, 혼자 하시지. 듣지도 않는데. 네, 오늘 출근길에는 듣는 분들이 평소에 비해서 매우 적겠지만 또 이게 다운로드 받아서 듣게 됩니다. 주말에 저희 PD 얘기로는 연휴 기간에 다운로드는 더 늘어났다고. 예. 심심한 거죠. 네. 또는 멀리 운전하러 가실 때, 운전하고 멀리 가실 때 듣기도 하고. 자, 오늘 아침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의 숫자는 좀 적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오후에나 내일 다운로드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방송을 하면 더 억울하잖아요. 자, 오늘은 저희가 140억을 돌려받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는데 오늘은 조금 바꾸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서 140억을 돌려받기 이전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죠. 예. 예. 다스에서 140억을 돌려받았다 이 얘기는 이제 충분히 저희가 했고, 그러면 이 이전 상황, 어쩌다가 이 140억을 돌려받는 상황까지 오게 됐느냐, 이게 바로 이제 BBK 사건이거든요. BBK 사건인데 이게 워낙 회사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잘. 회사 이름이 의미가 잘 없어가지고. 그리고 거래도 대단히 복잡합니다, 내부 거래가.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이해하기 당시도 어려웠고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더 어렵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서 소환할 때가 왔어요. 예. 그래야지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기본 정리를 할 테니까 중간에 청장님과 조 기자가 끼어들어서 사건 관련한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우선 김경준 씨와 이명박 당신의 씨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예, 그때는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합니다. 99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김경준 씨를 이명박 씨가 어떻게 알았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죠. 네. 둘이 주장이 서로 다르죠. 네. 누나가 소개를 해줬다라는 설도 있고 누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명박 씨하고 에리카 김 씨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분명한데 그래서 소개를 해줬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데. 네, 김경주 씨는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 중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이제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전에. 자, 이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설립하는데 그래서 당시 대표이사가 김경준 씨가 되고. 예. 이 종잣돈이라기에는 굉장히 큽니다. 190억은 다스에서 나오는데 이 다스는 이제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참여 의혹이 있는. 예.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다스에서 나오고 대표는 김경준 씨가 돼서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처음에 설립은 김경준 씨가 했어요. 그런데 예. 투자 그 회사를 만드는데
설립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네, 네. 근데 그러면 설립회사, 투자회사에 요건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도 아니었는데 거기에 다스에 190억. 그리고 네. 이명박 대통령들 지인들 회사에서 돈을 가져와서 600억에서 800억까지 투자를 받습니다. 돈이 그렇게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경률 씨는 이 회사가 어떻게 내 회사냐라고 주장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삼성생명에 가서 어떻게 100억을 받아내고 내가 하나은행에 가서 어떻게 돈을 받아내고 이런 한국의 투자자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돈을 받아내냐. 이 정도 액수로 움직일 수 있는 나는 이제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큰 돈을 어떻게 투자를 받는단 말이냐. 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한테서 투자를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예, 그 실제로 예. 다스에서 190억이 들어올 때 김경준 씨는 35살이었고요. 예. 그 35살 된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 그 다스에 가가지고 예. 190억을 받아옵니다. 다스에 처음 만나서 받았다고 하죠. 네, 다스에 예. 방문했을 때 다스의 회장이 이상은 씨였는데 이상은 씨는 만나지도 않았고요. 다스의 돈을 투자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장은 김성우 씨였는데 김성우 씨한테 지금 김성우 씨 옆에 있던 사람한테 지금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젊고 멋쟁이 청년이 하나 와서 젊은 청년이다. 그냥 젊은 청년이고 옷맵시도 좋고 그냥 좋은 이미지의 청년이 와서 한 5분 정도 김성호를 만나고 그냥 갔다. 네. 그리고 190억 투자했다는 겁니다. 이게 네. 말이 됩니까? 190억이 아니고 19억도 아니고 1900만도 그렇게 투자를 안 합니다. 모르는 사람인데요. 네, 당시 다스의 장부상 190억을 움직일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이익도 훨씬 작았는데 사실 그런데 다스에는 돈이 많았대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장부나 그 명목상으로는 그 190억을 투자할 여력이 전혀 없는 회사예요. 여력이 전혀 없었고요. 그 돈이 이제 263억 그 도곡동 땅 판 돈에서 나온 거죠. 나온 것으로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동 땅이 연결되어 있다고 계속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도곡동 땅 주인이 다스 주인이고 다스 주인이 BBK 주인이다. 네. 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거죠. 네. 예. 십몇 년째 돌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190억이 들어가면서, 당시 인터뷰, 이제 회사 꼴을 만들었는데, 당시 인터뷰를 보면, 언론 인터뷰를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시 이명박 씨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었어요. 예, 박탈이 98년도 일이죠. 그런데 정치 활동 재개를 준비하면서 본인은 이제 토목건설 분야에, 이름을 날렸었는데, 그때가 생각해 보시면 98년, 99년이 인터넷 시대가 막 열리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IMF였습니다. 네, IMF였고. 그래서 첨단 분야에서 사업 성공을 해낸 경력이 필요했다. 예.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당시 잘 나가던 금융인이었던 김경준 씨와 함께 이런 투자자문 회사인 BBK를 설립했는데 BBK 회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만들려고 했던 거는 인터넷 기반의 종합 금융회사 예, 이런 걸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BBK는 투자 자문이고 그리고 증권회사인 EBK 인터넷 증권회사 EBK를 또 하나 만들고 그 두 가지 회사를 지주회사인 LKE 예. 예, 이름이 이제 복잡하게 시작합니다. 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BBK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회사의 꼴은 그렇게 증권회사, 지주회사, 투자회사 그리고 인터넷 은행을 예. 만들고 싶어 했지만 인터넷 은행은 당시 법상 안 됐기 때문에 설립이 안 됐죠. 예, 네 가지 은행까지 이런 종합금융회사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소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예. 예. 하나은행, 삼성생명 또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에? 심택이라는 회사가 또 있죠. 그리고 그 종교단체, 기독교단체도 투자를 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하나같이 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 아주 특별히 가까운 사람. 소망교회 그 장로 동료였습니다. 예. 네. 그런 곳에서만 투자를 했어요. 예. 네. 하필이면. 그런데 당시 특검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투자를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돈들이. 예. 네. 그런데 그게 가장 말이 안 되는데. 김경준 씨가 BBK를 설립했다고 해서 대표가 되긴 했어요. 예. 네. 근데 부사장. 그리고 경리과장, 그다음에 그 직원들도 다 이명박
사람들이었어요. 김백준, 이진영 이런 사람들은 BBK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모두 청와대에 갔습니다. 이명박 때. 근데 당시에 새로운 상품이 나왔지 않습니까? 새로운 회사. 그래서 내가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다. 써보니까 좋다. 이렇게 광고 모델로 나서고 CEO로 나선 사람이 이명박이었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자기가 광고하고 팔고 다니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자마자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도 속았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죠. 갑자기. 근데 더 그 이전에 더 이게 지금 방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이 투자들 본인들 다 지인들이고 네. 지금 방금 주 기자가 얘기한 대로 회사에 근무한 사람들이 다 자기 측근들인데 자기는 이 투자를 몰랐다고 그래요. 네. 네. 다스에서 190억이 간 투자에 대해서도 본인은 몰랐다. 네. 그거는 그 회사는 자기 형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형이 알아서 투자한 것이지. 형도 몰랐어요. 근데, 근데 본인 형도 몰랐다고 나중에. 예. 강원대학에서 특강을 하면서 BBK를 내가 설립했다. 예. 또 그 이장춘 박사라는 분한테 명함을 줬는데 그 이장춘 박사가 꼼꼼하게 그 네네. 내용을 다 메모까지 해놨죠. 며칠 날 만나서 예. 이명박 그, 그러한 주장들을 말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몰랐다라고 계속 주장하죠. 그렇죠. 190억을 나는 몰랐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의 형님 처남이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가 장부상으로는 도저히 투자할 수 없는 정도 이 투자가 실패하면 망할 정도의 돈을 투자해요. 예. 그런 그것도 35세에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에게. 한국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믿을 만한 청년인지 아닌지 안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생한테 형이. 예. 그랬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도 본인의 그 소위 금고직이라고 불리는 사람 혹은 본인의 경리 이런 분들이 다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예. 근데 본인은 몰랐다고 해요. 저는 이 내용만 들으면 그 옛날에 우정우 무대라고 있었어요. 군인 아저씨들, 군인들, 장병들을 그 위문 프로그램이었는데 뒤에 어머님이 와 계세요. 그런데 앞에서는 저희 어머님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닌데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저희 어머님이 와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 묘한 이렇게 묘한 오버랩이 돼요. 안 되는데 나는. 그런가요? 왜 안 돼? 되지. 뭔가 비유를 들려고 한 것 같은데 예. 저는 비유에 실패하고 있고요. 예. 다행이네요. 죄송합니다. 취재만 잘하면 지금 비유까지 잘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회사의 시스템이 갖춰지고 투자자들이 측근을 투자자들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투자들이 참여를 하고 꼴이 갖춰집니다. 꼴이 갖춰지는데 꼴이 갖춰지면서 본인이 방금 말씀하신 광운대에서 BBK 설립했다. 그다음에 언론에 나와서 내가 인터넷 종합금융회사를 한다. 그 취재를 바로 이제 박영선 의원이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영상으로 남아있고.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이 한 겁니다. 네, 자청해서 자기 해달라고. 자기가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다. 그때는 이렇게. 광고를 했어야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잠깐 문제 하나 읽어도 됩니까? 네. 아까 LK 이뱅크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LK는 L은 이명박이고 K는 김경준입니다. 네. 그래서 LK 이뱅크인데 BBK는 어떤 약자인지는 네. 몰랐지 않습니까? 네. 이건 그 BBK 그 다스의 내부에 있는 분한테 문자 온 건데 BBK 뜻이 아예 이명박의 박과 B와 김백준의 B 그다음에 김경준의 K가 해서 BBK랍니다. 아. 박백김. 아하. 취재 하나 했죠. 예, 예. 새로 밝혀진 내용이네요. 이거는 김경준 씨도 어쩜 몰랐을 수도 있어요. BBK라고 처음부터 정해서 알려주면 그런 줄 알지. 여하간 김백준의 B였다? 네. 아하. 처음 나온 내용입니다. 중요하진 않는데 이제 17년 지나고 나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이고요. 자. 그렇게 홍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 삼성생명 투자에서 이제 서명이 위조된 것도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투자 자문에서 증권회사를 같이 할 수 없는데 사실상 같이 한다는 게 들키게 되고 금감원이 조사에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증권회사 역할을 하는 EBK 설립이 취소가 됩니다. 예. EBK가 설립이 취소되면 이게 이제 여기서 증권 거래를 해야 되는데 전체 사업 구도가 무너지는 거죠. 예.
인터넷 종합 금융회사로서의 전체 그림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업이 실패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때부터. 예. 네. 사업은 원래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예. 예. 실패했으면 투자금을 날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냥 그렇게 실패하고 끝났으면 큰 문제는 없었어요. 예. 그냥 자기들 돈 날리고 끝나는 거예요. 네네. 자세히 따지면 물론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따져보면 여기서 또 복잡해지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BBK, LK, EBK 이런 회사들은 다 각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회사죠. 세 개의 별도 회사니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계좌로 넣고 빼고 하는 방식으로 결국 다 같은 돈으로 새 회사를 만들어버립니다. 예. 새 회사에 들어간 돈이 다 같은 돈이에요. 그때 여계펀드 마프를 이용하죠. 네. 마프라는 것도 등장하는데 그건 이제 저희가 심화학습할 때 나중에 다루기로 했고 한마디로 똑같은 돈이 세 개의 회사를 쭉 돌아가지고 세 개의 회사가 만들어졌고 이 세 개 회사의 경리도 한 사람이에요. 좀 전에 주 기자가 언급했던. 그리고 이 세 개 회사의 비품은 한 통장에서 샀습니다. 예. 같은 사무실을 썼고요. 예. 그래서 BBK와 LKE와 EBK는 주인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주인이 같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BBK 주인은 다스의 주인이고 다스의 주인은 도곡동 땅의 주인이다. 이게 쭉 계속 연결되는 거라서 이름을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여하간 사업이 실패하고 투자금을 날리면서 쫑 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문제가 없는데 그냥 뭐 한 회사 세 개 회사를 한 자본금으로 했네 뭐 이 정도 우리는 알 필요도 없는 금융당국이 이제 수사를 할 내용 정도가 불과했는데 이 투자금을 날리고 끝났어야 할 사업인데 이 투자금을 다 회수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깝잖아요. 여기서부터 진짜 범죄가 시작됩니다. 이 투자금을 날렸어야 되는데 이걸 회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BBK 사업을 한 사람들은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방법이 뭐냐? 옵셔널 벤처스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그냥 옵셔널 벤처스는 뭐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지만 그냥 광은 창투라고 하는 투자사였어요. 거의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직전에서. 있는 껍데기만 사서 광주은행이 소유하고 있던 계열사였죠. 예. 그래서 광은 창투라고 이제 불리는 예. 것입니다. 이 광은 창투를 삽니다. 거의 상장 폐지되기 직전이었는데 그걸 그리고 나서 이름을 옵션을 벤처스로 바꿔요. 그렇게 바꾸고 나서 이 회사의 외국인들이 투자를 갑자기 하기 시작한다. 예. 이런 정보를 막 흘리기 시작하죠. 주가 조작이 시작입니다. 네. 주가 조작. 그러면서 주가 조작을 하려면 누군가 주식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인 이름으로 매입을 막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가짜 외국인을 만들어내서 주가 조작을 주도한 곳이 바로 BBK를 통해서였던 겁니다. 여기서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까부터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그래. 간단하게 말해서 BBK가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한 거예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BBK의 주인이 옵셔널 벤처스의 투자자들을 속인 사건인 거죠. 그렇습니다. BBK는 네. 설립 취소가 확정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네. 망하기 직전에 하루 앞이죠. 망하기 직전에 이제 돈을 빼돌리려고 주가 조작에 나선 거죠. 자, BBK는 이제 취소되고 망하고 투자금을 날리고 끝났어야 되는 건데 네. 이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을 어떻게 생각해내냐면 옵셔널 벤처스라고 하는 회사를 자기들이 사요. 게다가 자기들이 산 다음에 이 BBK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투자금을 네.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 보충하려고 주가 조작 횡령을 하겠다고 아예 마음을 먹고 처음부터 예 마음을 먹고 나섰습니다. 이 옵셔널 벤처스가 주식이 막 올라가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인기가 좋아지니까 물론 다 가짜 외국인이에요. 다 자기들인데 사람들이 막 소위 이제 개인 투자자들 몰려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막 들어와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1,000억대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고 5천여 명 이상의 네. 소액 투자자들이 여기에 속아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돈이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상적이라면 유상증자 대금. 옵셔널 벤처스의 자본금이 될 돈이 들어온 거죠. 네. 이 자본금을
먹고 튄 겁니다. 네. 들고. 신종 투자 회사라고 했는데 신종 투기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만 해도 외국인이 투자를 했거나 외국에서 달러가 들어오면 굉장히 그 회사가 빛이 나는 돈이 없던 외화가 없던 때였죠. 왜냐하면 이게 IMF 직후란 걸 생각하세요. 네. 네. IMF 직후인데 외국인들이 막 투자한다고 하니까 아, 이 회사는 믿을 만한 회사구나 하고 개인들. 거기다가 서울시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직접 한다고 하니까 그런 소문이 쫙 난 거죠. 네. 네. 주가 조작의 그 전형이죠.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옵션을 벤처스의 당시 대표 김경준 씨였거든요. 예. 김경준 씨가 회사에 들어온 자본금이 들어왔을까, 돈이 막 들어왔을까요, 자본금. 이걸 들고 튄 거예요. 예. 이걸 들고 튀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굴 때리는 사정은 들고 튀기 전에 BBK 투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줍니다. 옵션을 벤처스의 자본금이 들어왔는데 이걸 횡령을 해가지고 BBK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 BBK 투자자들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절친들이거나 관련된 회사였습니다. 아,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좀 쉽게 설명을 해가지고 제가 쉽게 설명한 것 같은데. 아, 참. 아까 복잡해졌다니까. BBK 주인이 BBK 사업에 들어갔던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옵션을 벤처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주가 조작을 한 돈을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투자자들한테는 돌려주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 다스에는 190억 중에 50억만 돌려준 거예요. 희한하게 여기만. 네. 그때 140억을 안 돌려준 겁니다. 네. 여기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나중에 뭐 다 잠잠해지면 돌려받으려고 했다.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경준 씨에게 당했다. 뭐 서로 공모했다. 얘기가 서로 달라요. 네.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때 140억이 네. 못 돌려받은 돈, 혹은 안 돌려받은 돈, 혹은 뭐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했다가 사고가 난 돈. 이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다가 이 사단이 지금 140억 사단이 난 거예요. 당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90억 중에 50억만 돌려줄 때까지만 해도 김경준과 이명박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김경준 씨는 이 주가 조작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위조 요건으로 도망갔죠.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그 검찰 수사를 받을 때도 이명박 씨한테 계속 물어봤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선희 기자 안원구 청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앞세워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나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문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보죠.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자 후보로 오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로 알고 계십니까? 예, 한 30년 됐습니다. 87년 때부터니까요. 87년. 그때 정황이 예. 어떤 정황 하에서 이게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정권을 상대로 예.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지도자이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국내외에 많은 이 성원을 해주시는 지지자들이 있었고, 이제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이 적극 나서서 이제 추천을 해주신 거죠.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독일 쪽에서 예. 예. 브란트 수상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후로부터 독일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후보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브란트 전 수상과 네. 또 나중에 대통령이 되신 바이체커 박사가 네. 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셨고요. 또 미국에서도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수상되기 전까지 몇 번 정도 후보에 오르셨죠, 그때? 제가 정확하게 뭐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87년부터 해서 2000년도까지 거의 매해 이렇게 후보로 추천해 주신 분들이 있었고요. 네.
아무래도 현역 정치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자리를 노리시는 유력한 대권 주자였기 때문에 그 점이 약간 핸디캡으로 작용하긴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된 것은 87년 이후에 뭐 10회 이상 최소한 거론된 그렇죠. 건데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로비로 평화상을 받았다,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보수 진영에서 이제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당시 이제 노르웨이의 그 노벨상 위원회가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는 일도 있었죠. 그때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노벨상을 받으신 후에도 네. 계속해서 이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네. 이 노벨 평화상 받으신 의미를 깎아내리고 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이제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계속 그런 그러니까 로비설 네.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꺼내곤 했었죠. 그리고 그 노벨상 위원회에서 그걸 해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자기들의 명예와도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로비를 네. 해서 탈 수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네. 또 이 로비가 통해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제3세계의 무명의 인권 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 그렇죠. 재벌이나 영향력 있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야죠. 실제로 그 2000년도에 노벨 연구소 연구실장인 그 올라브 욜스타트 연구실장이 이 로비설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네.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연구실장이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답변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 네. 사실 그런 이 특히 한국 언론에 네. 그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고 여러 차례 답변을 해서 뭐 일일이 어느 말을 누가 했는지 다 기억은 제가 못하지만 그러니까 워낙 한국 언론에 시달려가지고 네. 계속해서 이분들이 로비설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예. 오히려 주지 말라고 하는 로비는 있었다. 예예.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불쾌하다는 그런 의사 표시도 했었죠.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걸로 보도됐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으로부터 로비가 있긴 있었는데 기이하게도 김대중 정부로부터 로비를 받은 게 아니라 정치적 반대자로부터 상을 주면 안 된다는 로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노벨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혹시 아버지께서 생전에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 네. 노벨상을 놓고 벌어지는 공격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적 없으십니까? 물론 뭐 평생을 쌓으신 그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의 업적을 그렇게 깎아내리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셨겠지만 예. 그분은 그 자신이 이 자신의 삶이 결국은 국민들한테 언젠가는 역사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크게 그것을 이 마음 쓰지는 않으셨습니다. 살아생전 이런 공격을 지켜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크게 말씀 안 하셨다고요? 예. 예, 예. 물론 불쾌하시긴 하셨지만. 불쾌하긴 하셨지만. 예. 예. 저 같으면 다 고소고발해버렸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하셨군요. 혹시 이 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기했던 인물, 누가 그랬는지는 아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네. 이 확실한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자신 있게 대놓고 떠들지는 못했지만 이제 한나라당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제 아 그거 뭐 돈 주고 뭐 로비해서 받은 건데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투의 말을 가끔씩 했고요. 네. 그것을 또 이제 보수 언론에서 예. 다시 이렇게 받아쓰고. 취급해주면서 예. 꽤 오랜 기간 그걸 써먹었었죠.
그렇게 이제 개별 의원들의 발언이나 혹은 보수 단체가 그런 얘기를 하거나 뭐 보수 매체가 그런 걸 보도하는 것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국정원이 개입됐다 이런 건 상상 못하셨죠? 그렇게까지 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것이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네. 이미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고 아 그래요? 거기서 나온 얘기는 그 이 국정원과 협조해서 이걸 했다는 보수 단체가 네. 단순히 무슨 어버이 연합처럼 일당 받고 가서 뭐 데모 조금 해주고 이런 데가 아니고 네. 상당히 이런 이런 일에 전문성을 갖춘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 민간인들이긴 하지만 국정원이 가끔 이제 용역을 주는 이런 업무에 용역을 주는 그런 모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수많은 보수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국정원이 용역을 가끔 주는 전문성을 갖춘 예. 그런 예. 곳에 이 업무를 하청을 주고 국정원이 말하자면 그렇죠. 네. 예. 그랬다는 사실은 이미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수사할 때 드러난 바가 있다고요. 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드러난 바가 있는데 그때 당시로는 이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나 그냥 덮어버렸군요. 말하자면 뭐 그 당시에 덮어버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긴 그렇군요.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덮어버렸다. 그랬군요. 그게 이제 그러면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계셨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었어요. 아, 최근에. 네, 저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런 공작까지 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뭐 워낙 이 불법 또 비윤리적인 짓을 그 이명박 정권의 정보기관이 많이 했기 때문에 별로 뭐 놀랍지는 않습니다. 혹시 아버지 그 서거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살아 예. 생전에도 이미 노벨상 취소 이런 뭐 용역을 전문단체에게 줄 정도면 서거 당시에도 여러 가지 그 방해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일반 국민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국장도 치를 수 있게 해주고 네. 이명박 정권에서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예. 이제 실제는 그때가 잘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지 3개월 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이명박 정권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노 대통령 서거 때는 자기들이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큰 일을 당해가지고 네. 이 추모 열기가 막 고조되는 것은 막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때는 상당히 그것을 사전에 막아보려는 시도가 있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시도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국장으로 이렇게 정해주는 것도 한 2, 3일 걸렸고요. 예. 쉽게 안 해주려고 해서. 그리고 뭐 국장으로 됐을 때 이제 모든 이 장례 업무를 행정안전부 담당자와 상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담당자들이 상당히 상부의 눈치를 보면서 웬만한 것은 쉽게 결정을 못하고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서 동작동 그 현충원에 국립묘지에 예. 모시는 것도 처음에는 뭐 자리가 없다. 거기가 완전 포화 상태다. 해서 안 된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난색을 표명했었고. 아, 현충원에 모시지 못하겠었어요, 처음에는? 예,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예. 현충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모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그 장례도 네. 사실 워낙 조문객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7일장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 그것을 정부 요청으로 하루 줄여서 6일장으로 보통 3, 5, 7 이렇게 하지 짝수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7일장을 하자던 것을 6일장으로 끝냈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방송에 네. 이런 추모 특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내용과 분량도 좀 조정하도록 이런 압력이 약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은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알고 계신 것만 해도 수사 없이도 그 정도인데 혹시 이 그 노벨상 수상을 막으려고 했던 세력이 결국은 서거 관련해서도 그런 방해를 했고 노벨상 취소 청원까지 계획했던 정황 이 관련해서 혹시 고소고발 계획 없으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일단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정권에서 저지른 불법적이고 예. 비윤리적인 행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예. 또 아직 진상이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 이 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좀 확실한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되면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저희가 연결해서 또 한번 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 삼남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었습니다. 또 목에 걸렸어. 왜 작은 건 없지? 그럴 땐 더 알티지 오메가 3.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봤나 봐. 눈이 너무 건조하네. 그럴 땐 더 알티지 오메가 3. 아, 손발 또 저려. 그럴 땐 더 알티지 오메가 3. 알았어, 알았어. 더 알티지 오메가 3. 그래, 약사들이 만든 GM팜을 검색해보라고. 오케이, GM팜.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장수 가지. 와, 우리 말 타러 가는 거야? 아, 그렇게 좋아? 고민하지 말고 장수로 오세요. 온 가족이 즐기는 승마 체험과 국내 최대 규모의 말역사 체험관 등 장수에는 정말 볼 것, 누릴 것들이 넘쳐난답니다. 말의 심장 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장수에서의 하룬 여행. 장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주말 여행은 장수로. 승마 체험 예약은 063-350-5486. 아르헨티나에 우리나라 국유지가 있다고 하네요. 예. 그런데 이 국유지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잘못된 조치로 이 땅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예. 어떤 내용인지 국회 외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경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경혁입니다. 이 아르헨티나에 우리나라 국유지가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 이 연휴 기간에 기사가 됐었습니다. 애초에 이 땅을 언제 어떻게 우리 국유지가 된 겁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1978년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요. 진짜 오래됐네요. 예. 이 땅의 넓이는 여의도의 79배. 그러니까 서울시 면적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땅인데요. 예. 아르헨티나 내륙 한가운데 이 땅을 구입해 놨던 거죠. 당시에는 210만 달러를 투입을 했는데 국민 세금이었고요. 예. 아마 목적은 인구도 분산시키고 식량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 이민을 추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남미 지역에 사실 일본인들은 많이 이민을 갔었는데 그걸 보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농업 이민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이게 왜 방치됐습니까? 그 위치가 남미 대륙의 한복판이에요. 예.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약한 1,0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예.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낮 최고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고 또 토양에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가 불가능한 땅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농업 이민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좀 부적절했고요. 예. 실질적으로 현지 조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구입을 했던 거죠. 그래 놓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매년 관리비만 계속 지출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땅의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요?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여의도 땅의 79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계획이 아니고,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계획이었군요. 그 정도 큰 땅을 샀으면은. 보니까 예, 2만 헤타르 정도가 넘었네요. 보니까. 예, 서울시의 3분의 1 정도면이야. 대단한 땅을 샀는데. 근데 이제 그런 땅을 사면서 사전조사가 잘못되고 해서 활용도가 낮은 땅을 샀다. 그래서 활용 방법을 못 찾고 있었다. 예. 그러다가 우리 정부가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을 다시 가지게 된 시점이 있습니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를 순방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농장이 방치돼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좀 활용 방안을 마련을 하라라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고 그 당시 이제 외교부가 이게 외교부 산하에 이제 코이카가 이걸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예예. 이거를 이제 코이카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네. 이걸 농림부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가지고 아하. 농림부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을 개발하기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아하. 예. 거기까지 진행이 됐으면 이제 아무래도 예. 외교부는 뭐 외교를 하는 곳이니까요. 결국 그 땅을 뭐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해 쓰든 어쨌든 토지를 개발하고 혹은 뭐 농업을 이용하려면 농림부가 이관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농어촌 공사가 이관 받기로 합의하고 결정됐는데 그다음 진척이 없었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 이 계획 자체를 완전히 다시 다 뒤집어 엎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아마 시기적으로 2008년 10월 달인데 국무총리 주재 관계기관 장관회의에서 예. 농어촌공사 이관 결정 자체를 철회한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예. 아마 그 당시의 명목적인 이유는 실무조사를 해봤더니 예. 그 이관 비용이 예. 노무현 정부 당시에 검토했던 비용보다 약 한 1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 10억 원이요? 이랬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보면은 이것 때문이었겠느냐라는 거죠. 그 땅의 면적에 비하자면 뭐 10억 원은 큰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별로 돈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예.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당시에 그 미국산 쇠고기 그 촛불 예. 집회가 한참 그 최고조에 이뤘던 시점이고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노무현 흔적 지우기 사업이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던 시기였었죠. 예.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했던 것은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실제로 다 이제 그 뒤집어엎었던 좀 그런 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뭐 그런 정황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가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좀 있네요. 그죠?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거죠. 일단 그렇게 뒤집었다는 것까지만 밝혀진 것이고. 예.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이유에서 뒤집었는지는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이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판단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일단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예. 이명박 정부 내에서 혹시 뒤집은 다음에 어떤 활용 방안이 나왔거나 혹은 이어진 박근혜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활용 방안이 나왔거나 혹은 결정이 달리 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명박 정부 때 이 결정 자체를 이제 다시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방치가 됐어요. 아, 결정을 뒤집어 놓고 방치만 됐다? 예,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2013년에,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선데요. 2013년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그 재외공관 국정감사할 때 당시에 네. 이걸 왜 계속해서 방치를 해두느냐 그리고 계속 관리비만 갖다가 이 불필요하게 세금을 낭비하느냐 네. 이제 이런 지적이 계속되면서 코이카가 다시 이 농장의 좀 활용 방안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또 이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막상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미 이 농장에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불법적으로요? 예, 불법적으로. 아, 불법적인 점유가 되고 있었던 거죠. 뭐 수십 년간 아무도 안 쓰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냥 뭐 방치돼 있던 상태니까 뭐 들어와서 그냥 농사 짓고 뭐 소 키우고 이제 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그 현지인들의 그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이거 개발을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개발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하.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던 그 땅 부분을 떼가지고 그 현지인들한테 이제 불법 점유하고 있던 현지인들한테 무상 양도를 해주기로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서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공증까지 해버렸습니다. 땅 그렇게 해서 그냥 주기로 한 땅의 크기는 또 얼마나 됩니까? 그 땅이 약 한 9만 평, 그 29만 5천 100 평방미터인데요. 예. 축구장 약 한 40대 크기 정도 됩니다. 그거를 코이카에서 그냥 무상으로 양도해도 되는 건가요? 정부 땅인데? 그렇게 할 수 없죠. 해외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매각이나 양도를 할 때는 이것은 이제 외교부 장관의 소관이고 코이카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가 모두가 다 생략된 채로 그냥 이렇게 무상양도 계약을 체결을 해버린 거죠. 어허. 그러면 우리 국내법상으로는 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데 현지에서는 근데 공증을 해줘버렸다면서요. 네. 현지에 공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다시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고요. 어허. 그런데 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 코이카가 이 독단적으로 나서서 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 코이카가 이 방안을 가지고 이 농어촌 공사랑 상의를 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농어촌 공사가 상의를 했고 농어촌 공사가 당시에 농어촌 공사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농종 공약을 총괄했던 당시에 이름은 행복한 농어촌 추진단장이었는데요. 이 양반이 이제 농어촌 공사 사장으로 들어오면서 농업의 해외 시장 개척에 대단히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양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좀 국정감사에서 좀 더 좀 밝혀야 될 내용이긴 한데 접근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무상 양도 계약에 그러니까 현지인에게 이 땅을 넘기는 과정에 개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납득이 잘 안 가는 대목들이 여러 군데 있군요. 근데 코이카 하니까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나와서 한참 보도됐었는데 혹시 이 농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 이사장의 인선 문제는 이 농장이 계약된 다음의 일이고요. 그래서 아마 직접적인 이사장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있었던 내용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그 최순실의 미르재단이 코이카의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개입을 했던 시기가 2015년 그 후반기부터거든요. 대강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10월달 정도, 2015년 10월달 정도부터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이제 개입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때 그러니까 이 무상 양도 계약이 체결될 시점이 2015년 12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개입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밝혀진 내용은 없고요. 근데 이게 밝혀진 내용이 별로 없고 이 사실 자체를 발견하신 거군요. 지금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방치되고 있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 그 농어촌 공사에 이관하기로 합의됐는데 이게 뒤집어졌고 그런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있다가 코이카가 갑자기 현지인들에게 땅 일부를 무상 양도하고 공증까지 해버렸다. 그런데 그게 국내법에는 어긋난다. 이런 정도를 지금 알아내신 것이고 처음 이게 제대로 언론에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좀 더 조사를 해보면 도대체 왜 뒤집었는지 합의가 뒤집었는지 그리고 왜 계속 방치했는지 그리고 왜 무상 양도해버렸는지 이제 좀 드러나겠군요. 근데 그건 그때가 다시 인터뷰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 이건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은? 이것을 지금 이제 코이카에다만 맡겨서 뭐 코이카는 뭐 이 무상원조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개발 기관은 아닌데. 봉사활동도 봉사활동도 담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코이카가 이걸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을 것이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공사나 내지는 이게 이제 보니까 뭐 발전 방안도 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뭐 시설 이런 네. 방안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는 그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개발 허가를 받아놓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 기간이 금년 5월까지였다가 이것도 이제 전혀 손을 못 대가지고 지금 1년을 더 연장해서 지금 내년 5월까지로 지금 연장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예. 그 이 안에 뭔가 좀 지금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해서 이거 시행을 해야만이 되는 건데요. 시기상으로도 상당히 좀 촉박한 면도 있지만은, 이 뭐 외교부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게 좀 관계기관 이 농림부나, 산자부나 이런 데들이 좀 합동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땅이 뭐 저는 농장 몇 개 정도 수준이냐 했더니 서울시의 3분의 1 크기면은 예, 어마어마한 땅이라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네요. 네, 오늘은. 사람 대부분 이런 땅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내용 나오면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엽 의원이었습니다. 불친절한 AS. 오늘 BBK 설명이 제일 쉽습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1을 보는 기분이랄까? 예. 에피소드 제로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 더 있어요. 예. 이게 기원이 아니에요. 더 거슬러 올라옵니다. 역시 반복 학습이 효과적이네요. 이제야 다섯 사건을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네. 딱 이해가 시작됐는데 끝나버리네요. 게스트 나오라고 해놓고 공장장 말이 너무 많아요. 예. 제가 너무 말이 많습니다. 예. 어쩌실 겁니까, 그래서. 자, 연휴가 너무 싫다. 예. 공장장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시겠죠? 자, 휴가를 보내고 났더니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예. 발음도 좋고, 역시 휴식이 짱. 예. 하루 이틀 지나면 바로 또 돌아옵니다. 이런 문자들이 오늘 많이 왔네요. 예, 오늘 휴가인데 이렇게 문자들을 많이 보내시나. 아직도 휴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마지막 잘 보내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인문결 연구소의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상훈입니다. 홈페이지는 아직 없습니다. 네? 없죠? 홈페이지 아직도? 아, 네, 네, 좀 늦어지고 있네요. 예. 그럼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서 예. 제가 어떻게 못 하겠네. 지금까지 홈페이지가 아니라 카페에서 네. 예, 운영하셨다가 드디어 독립 홈페이지가 곧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거 유료 가입이죠? 아, 물론 이제 아니 그러니까 회원이 되려면 그게 이제 그 정회원은 원래 회비를 내는 사람이 정회원이 되니까. 네, 얼마죠? 네. 한 달에? 제가 그때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가 이렇게 잘 모릅니다.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잘못 얘기했다고. 네. 얼마인데 얼마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원래 4만 원인데 제가 2만 원이라고 4만 원인데 2만 원. 잘못 1년. 얘기했어요. 아니 아니 한 달에. 한 달에 4만 원이요? 네. 야, 이거 비싸네요. 그게 비싼 게 아니죠. 왜요? 거기에 모든 저 권리가 다 들어가는데. 권리가 뭐고 있습니까?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예. 저 장소 그때 말씀드렸지만 장소 이용하고, 아 장소 이용하는 모든 게 컨설팅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같이 제공이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100명 정도 되죠. 좀 안 됩니다. 100명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 공장장님 덕분에 예. 지금 많이 늘었어요. 역시 야 이 좀 늘었습니까? 예, 그 청취자들이 많으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어느 한 분이 어젠가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목소리하고 생긴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글을 남기셔서. 근데 이게 보이나? 어디 보이나? 소장님이? 네네. 아, 제가. 소장님이야 뭐 스타일리시하죠. 예. 3만 원 정도로 좀 할인 안 되나요? 아, 한 명을 친구를 데리고 오면 3만 원입니다. 두 명이래요. 네. 제가 이번에 좀 배웠어요. 외웠어요. 회복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혼자 와도 3만 원으로 하고 네. 차라리 가입자 배가 운동을 하는 게 왜냐하면 3만 원과 4만 원의 이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런가요? 예. 하다 보니 3만 2천 원이랍니다. 4만 원대로 올라가면 좀 많거든요. 아. 자, 오늘 주제 뭡니까? 예, 네, 오늘도 그 단편 주제 하나하고 네. 메인 주제 하나하고 두 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단편 주제로 스페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카탈루니아 네. 문제가 점점 그 해결이 될 기미가 안 보이고 꼬이고 있어요. 예.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데 그 지난 1일 날 그 카탈루니아 분리 독립 주민 투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효력을 스페인 중앙정부가 전혀 인정을 하지 않죠. 인정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공권력을 통해 가지고 그 투표 자체를 무력화를 시도를 했었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양측의 갈등의 골이 더 많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탈루니아 독립주의자들이 네. 총파업으로 맞섰죠. 스페인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겠다. 고집을 피우고. 이게 진짜 그 제가 카탈루니아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네. 정말로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루려고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이를 통해서 자치권을, 예, 자치권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건지 그 진정한 목적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카탈루니아는 뭐 언어도 다르고 네. 인종도 다르고 그 사실 같은 국가이기 쉽지 않은 조건이죠. 공장장님이 내가 카탈루니아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할 말이 없어지는데 네. 저도 카탈루니아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제가 아는 바로만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카탈루니아는 언어도 굉장히 뿌리부터 많이 다르고 네. 그다음에 그 역사가 많이 다르고 예. 좀 한 300년 정도 전부터 이제 통합이 되긴 했습니다만 뭐 어순도 다르고 다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언어도.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보통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한번 제가 이 얘기 여기서 한 것 같은데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 땅이 있고 예. 그다음에 같은 문화와 언어를 그 공유하고 있는 국민이 있고 이들을 묶어주는 어떤 제도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이제 그 땅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국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서양어로는 이거 표현하는 법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땅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컨트리라는 얘기를 쓰죠. 네. 그다음에 사람 이야기할 때 네이션이고 국가 제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스테이트를 쓰는데 이게 언어가 저기 세 용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네. 이거를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양에 비해서 국가를 이루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언어가 달라지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만 하더라도 예. 거기에 뭐 인종이 엄청 많고 유럽도 네. 인종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이라는 말이 있지만 유럽 사람들의 경우는 민족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말은 없죠. 그게 이제 뭐 국가, 민족 이런 말들이 이제 네이션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카탈루니아 같은 경우는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언어를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고 역사를 같이 하고 땅도 있고 경제력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예. 이런 우리끼리 독립을 하자라는 생각을 진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예.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지금 이제 글로벌 사회다 보니까는 그 지역 경제만 가지고 카탈루니아 경제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외국 예.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외국 기업들이 이런 그 혼란 상태에서 위기가 의식을 느끼니까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저 스페인 중앙정부는 도와줘요. 제가 보기에는 스페인 중앙정부가 그걸 부추겼을 거라고 봅니다. 부추겼을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간에 나 저기 지금 그러니까 카탈루니아 지방에 있는 어느 글로벌 기업이 나 다른 지역으로 옮길래 하면은 그래? 그러면서 바로 도와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서류나 이런 것들 간소화 시켜가지고 바로 도와주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공장들이 그리고 회사들이 카탈루니아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러다 보니까 카탈루니아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뭐라고 할까요? 되게 곤혹스러운 이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사기업이 그냥 결정했을 리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페인 중앙정부가 예, 그렇게 왜냐하면 카탈루니아가 독립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사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전통도 다르고 경제적인 게 크죠. 예, 그리고 뭐 전쟁도 치렀고요. 네. 자기들 내전 사람도 많이 죽었고 핍박도 많이 받았고 그중에 경제적인 이유가 큰데 이제 그걸 압박하면 당연히 그렇죠. 그런 목소리가 줄어들 거라고 하는 뭐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기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그 지역의 기업들한테 압박을 가하겠죠. 동결하고. 네,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스페인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그렇게 고집을 할 경우에 자치권을 박탈한다. 근데 이게 자치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보장이 돼 있다고 해요. 스페인 헌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몰아붙이고 있고 이런 중에 지난 주말에서는 또 다른 세력이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는 카탈루니아 독립주의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이 사람들을 공권력으로 막아라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제발 좀 이제 대화 좀 해라. 협상해라. 네. 그러면서 이 시위대는 그러니까는 바르셀로나 시에서도 열렸고 마드리드 시에서도 열렸고 동시에 열렸는데 일부러 그 어느 한쪽에 어떤 그 지지한다는 그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깃발을 그러니까 국기도 안 들고 나오고 왜냐하면 국기라고 하면 이게 통합의 네. 의미가 있잖아요. 국기 카탈루니아 깃발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카탈루니아 깃발 뭐 여러 네 군데를 합쳐가지고 이 상징을 모아서 만든 것이 스페인 국기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하얀 백기를 들고 나왔어요. 하얀 네. 백기를 들고 나와서 그 백기를 흔들면서 대화해라. 중앙정부하고 카탈루니아 정부하고 그런 시위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 몸짓도 손으로 왜 이렇게 우리가 라디오라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말하는 걸 표현하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스처가 됐어요. 이 시위대들. 그래가지고 대화를 해라.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어디까지 그 사태가 전개가 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 전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영국 과 대형 소위 대형 자국이라고 불리는 연합체와 스코틀랜드 분리 네. 투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지역들이 그 유럽에 꽤 많이 있어요. 보면 그렇죠. 예, 이렇게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예.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그러니까는 분리를 찬성을 하지 않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다고 반대를 직접적으로 했다가는 내정 간섭 소리를 들으니까 그렇죠. 주로 이제 입을 다물고 있죠. 네. 예. 실제 다음 시간에 그거 한번 해볼까요? 유럽 내에도 이렇게 분리 독립하려고 하는, 혹은 뭐 그 지역 내에서의 갈등을 겪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 많죠. 예. 네, 독일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데. 벨기에도 있어요. 그렇죠. 네.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벨기에 사람들은 국민의식 자체가 우리는 네. 나는 벨기에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나는 불어권 사람이다. 나는 네덜란드권 사람이다. 그렇죠. 언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전혀 역사도 다르고 서로 이제 굉장히 인위적으로 묶여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국가 혹은 국민 어떤 그런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북쪽과 남쪽이 언어도 다르고 거기도 네. 빈부격차가 있고 네. 이태리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북부 이탈리아하고 남부 이탈리아하고 경제 그 네,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네. 굉장히 갈등이 심하죠. 분리독립해야 한다는 얘기도 네. 있고 카탈루니아뿐만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 유럽이 어떻게 보면은 그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하나의 그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네. 이 문제. 소수민족의 어떤 갈등 문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쿠르드나 카탈루니아 정도 되면 굉장히 큰 문제라 인구도 많고 네. 네. 화제가 되지만 그 외에도 유럽 내 많다. 네. 이 시국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문제들이 아예.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기왕 나오는 그 안에서는 게. 합법적인 투쟁도 있고 네. 굉장히 그 무력 투쟁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스페인은 또 북동부에 바스크도도 있지 않습니까? 바스크도 있죠. 예. 거기는 이제 워낙 작아서 카탈루니아는 너무 좀 더 크니까 그리고 경제력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바스크도 있고 굉장히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네 개의 과거 국가가 모여서 만든 것이 스페인이기 때문에 예. 이제 저 카탈루니아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이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내세금 걷어서 다른 사람 주기 싫다 이제 이것 때문에 네. 나오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른 지역들도 똑같이 아마 그 또 어떤 또 반항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상훈 위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한테서 투자를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예. 그 실제로 예. 다스에서 190억이 들어올 때 김경준 씨는 35살이었고요. 예. 그 35살 된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 그 다스에 가가지고 예. 190억을 받아옵니다. 다스에 처음 만나서 받았다고 하죠. 네. 다스에 방문했을 때 다스에
회장이 이상은 씨였는데 이상은 씨는 만나지도 않았고요. 다스의 돈을 투자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사장은 김성우 씨였는데 김성우 씨한테 지금 김성우 씨 옆에 있던 사람한테 지금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젊고 멋쟁이 청년이 하나 와서 젊은 청년이다. 그냥 젊은 청년이고 옷맵시도 좋고 그냥 좋은 이미지의 청년이 와서 한 5분 정도 김성우를 만나고 그냥 갔다. 네. 그리고 190억 투자했다는 겁니다. 이게 네. 말이 됩니까? 190억이 아니고 19억도 아니고 1900만도 그렇게 투자를 안 합니다. 모르는 사람인데요. 네, 당시 다스의 장부상 190억을 움직일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이익도 훨씬 작았는데 사실 그런데 다스에는 돈이 많았대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장부나 그 명목상으로는 그 190억을 투자할 여력이 전혀 없는 회사예요. 여력이 전혀 없었고요. 그 돈이 이제 263억 그 도곡동 땅 판 돈에서 나온 거죠. 나온 것으로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동 땅이 연결돼 있다고 해서 가는 거고. 네. 그래서 도곡동 땅 주인이 다스 주인이고 다스 주인이 비비킬 주인이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거죠. 네. 예. 십몇 년째 돌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190억이 들어가면서 당시 인터뷰 이제 회사 꼴을 맞춰 만들었는데 당시 인터뷰를 보면 언론 인터뷰를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시 이명박 씨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었어요. 예, 박탈이 98년도 일이죠. 그런데 정치 활동 재개를 준비하면서 본인은 이제 토목건설 분야에 이름을 날렸었는데 그때가 생각해 보시면 98년 99년이 인터넷 시대가 막 열리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IMF였습니다. 네, IMF였고 그래서 첨단 분야에서 사업 성공을 해낸 경력이 필요했다. 예.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당시 잘 나가는 금융인이었던 김경준 씨와 함께 이런 투자자문 회사인 BBK를 설립했는데 BBK 회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만들려고 했던 거는 인터넷 기반의 종합 금융회사 예, 이런 걸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BBK는 투자 자문이고 그리고 증권회사인 EBK, EBK 인터넷 증권회사 EBK를 또 하나 만들고 그 두 가지 회사를 지주회사인 LKE 예. 예, 이름이 이제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BBK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회사의 꼴은 그렇게 증권회사, 지주회사, 투자회사 그리고 인터넷 은행을 예. 만들고 싶어 했지만 인터넷 은행은 당시 법상 안 됐기 때문에 설립이 안 됐죠. 예, 네 가지 은행까지 이런 종합금융회사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소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예. 예. 하나은행, 삼성생명 또 어디가 있습니까 그 외에? 심택이라는 회사가 또 있죠. 그리고 그 종교단체, 기독교단체도 투자를 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하나같이 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 아주 네. 특별히 가까운 사람. 소망교회 그 장로 동료였습니다. 예. 그런 곳에서만 투자를 했어요. 예. 하필이면. 그런데 당시 특검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투자를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돈들이. 예. 그런데 그게 가장 말이 안 되는데 김경준 씨가 BBK를 설립했다고 해서 대표가 되긴 했어요. 예. 근데 부사장. 그리고 경리과장, 그다음에 그 직원들도 다 이명박 사람들이었어요. 김백준, 이진영 이런 사람들은 BBK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모두 청와대에 갔습니다. 이명박 때. 근데 당시에 새로운 상품이 나왔지 않습니까? 새로운 회사. 그래서 내가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다. 써보니까 좋다. 이렇게 광고 모델로 나서고 CEO로 나선 사람이 이명박이었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자기가 광고하고 팔고 다니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자마자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나도 속았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죠. 갑자기. 근데 더 그 이전에 더 이게 지금 방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이 투자들 본인들 다 지인들이고 네. 지금 방금 주 기자가 얘기한 대로 회사에 근무한 사람들이 다 자기 측근들인데 자기는 이 투자를 몰랐다고 그래요. 네. 네. 다스에서 190억이 간 투자에 대해서도 본인은 몰랐다. 네. 그거는 그 회사는 자기 형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형이 알아서 투자한 것이지. 형도 몰랐어요. 근데, 근데 본인 형도 몰랐다고 나중에. 예. 강원대학에서 특강을 하면서 BBK를 내가 설립했다. 예. 또 그
이장춘 박사라는 분한테 명함을 줬는데 거기 이장춘 박사가 꼼꼼하게 그 네네. 내용을 다 메모까지 해놨죠. 몇 월 며칠 날 만나서 예. 이명박 그 그러한 주장들을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몰랐다라고 계속 주장하죠. 그렇죠. 195억을 나는 몰랐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의 형님 처남이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가 장부상으로는 도저히 투자할 수 없는 정도 이 투자가 실패하면 망할 정도의 돈을 투자해요. 그런 그것도 35세에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에게. 한국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믿을 만한 청년인지 아닌지 안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생한테 형이. 예. 그랬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도 본인의 그 소위 금고직이라고 불리는 사람 혹은 본인의 경리 이런 분들이 다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예. 근데 본인은 몰랐다고 해요. 저는 이 내용만 들으면 그 옛날에 우정우 무대라고 있었어요. 군인 아저씨들, 군인들, 장병들을 그 위문 프로그램이었는데 뒤에 어머님이 와 계세요. 그런데 앞에서는 저희 어머님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닌데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저희 어머님이 와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 묘한 이렇게 묘한 오버랩이 돼요. 안 되는데 나는. 그런가요? 왜 안 돼? 되지. 뭔가 비유를 들려고 한 것 같은데 예. 저는 비유에 실패하고 있고요. 예. 다행이네요. 죄송합니다. 취재만 잘하면 되지 그럼 비유까지 잘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회사의 시스템이 갖춰지고 투자자들이 측근을 투자자들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고 꼴이 갖춰집니다. 꼴이 갖춰지는데 꼴이 갖춰지면서 본인이 방금 말씀하신 광운대에서 BBK 설립했다. 그다음에 언론에 나와서 내가 인터넷 종합금융회사를 한다. 그 취재를 바로 이제 박영선 의원이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예, 영상으로 남아있고.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이 한 겁니다. 네, 자청해서 자기 예. 해달라고. 자기가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다. 그때는 이렇게. 광고를 했어야 됐습니다. 네. 그렇죠.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뭐 알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원, 투, 쓰리 할 때 투. 힘 세다 할 때 힘. 투 힘. 투 힘? 두 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투힘을 검색해보세요.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네.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러가지고 네.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MB 마 인사 올렸습니다. 길고 긴 명절 연휴가 마 드디어 끝났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 뭐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가족 친지 뭐 친구들 만나는 보셨습니까?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이 MB의 단 하나의 행복이자 단 한 가지의 바람인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 하나를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우야 여기다 여기 어디 번호 진우야 그래 진우야 어떻게 명절 동안 생각이 좀 바뀐 거 없나? 좀 생각이 동글동글 안 해졌나?
응? 이제 그만 좀 해라. 응, 진우야. 내 마음이 묻다, 이거. 내 충청도 보전해줄까? 이거는 개우가 아니다, 이거, 개우가. 응? 그렇잖아, 응? 응? 아, 나 봐. 진우야, 응? 좋은 말로 할 때 수그리랑, 응? 응? 진우야. 니네 진짜 화나면 니 죽는 수가 있다, 진짜, 응? 야, 나봐, 지금, 응? 가시죠. 응? 야! 가시죠. 아, 나보라고 지금 가잖아, 그래도. 야! 자, 조준영 기자, 안원구 전, 너무 길어요. 대구지방국채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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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휴를 마지막 날을 쉬지 못하고 여기 나오게 해서 매우 고소합니다. 아니 혼자 하시지 듣지도 않는데. 네, 오늘 출근길에는 듣는 분들이 평소에 비해서 매우 적겠지만 또 이게 다운로드 받아서 듣게 됩니다. 주말에 저희 PD 얘기로는 연휴 기간에 다운로드는 더 늘어났다고. 예. 심심한 거죠. 네. 또는 멀리 운전하러 가실 때, 운전하고 멀리 가실 때 듣기도 하고. 자, 오늘 아침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의 숫자는 좀 적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오후에나 내일 다운로드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방송을 하면 덜 억울하잖아요. 자, 오늘은 저희가 140억을 돌려받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는데 오늘은 조금 바꾸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서 140억을 돌려받기 이전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죠. 예. 예. 다스에서 140억을 돌려받았다. 이 얘기는 이제 충분히 저희가 했고. 그러면 이 이전 상황, 어쩌다가 이 140억을 돌려받는 상황까지 오게 됐느냐. 이게 바로 이제 BBK 사건이거든요. BBK 사건인데 이게 워낙 회사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잘 회사 이름이. 의미가 잘 없어가지고. 그리고 거래도 대단히 복잡합니다. 내부 거래가.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이해하기 당시도 어려웠고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더 어렵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서 소환할 때가 왔어요. 예. 그래야지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기본 정리를 할 테니까 중간에 청장님과 조 기자가 끼어들어서 사건 관련한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우선 김경준 씨와 이명박 당신의 씨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예, 그때는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합니다. 99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김경준 씨를 이명박 씨가 어떻게 알았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죠. 네. 둘이 주장이 서로 다르죠. 네. 누나가 소개를 해줬다. 라는 설도 있고 누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명박 씨하고 에리카 김 씨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분명한데 그래서 소개를 해줬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데. 네, 김경주 씨는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 중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이제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전에. 자, 이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설립하는데 그래서 당시 대표이사가 김경준 씨가 되고 예. 이 종잣돈이라기에는 굉장히 큽니다. 190억. 190억은 다스에서 나오는데 이 다스는 이제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참여 의혹이 있는 예.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다스에서 나오고 대표는 김경준 씨가 돼서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처음에 설립은 김경준 씨가 했어요. 그런데 예. 투자 그 회사를 만드는데 설립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네, 근데 그러면 설립회사, 투자회사의 요건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도 아니었는데 거기에 다스에 190억 그리고 네. 이명박 대통령들 지인들 회사에서 돈을 가져와서 600억에서 800억까지 투자를 받습니다. 돈이 그렇게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경준 씨는 이 회사가 어떻게 내 회사냐라고 주장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삼성생명에 가서 어떻게 100억을 받아내고 내가 하나은행에 가서 어떻게 돈을 받아내고 이런 한국의 투자자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돈을 받아내냐 이 정도 액수로 움직일 수 있는 나는 이제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큰 돈을 어떻게 투자를 받는단 말이냐 다
광변단체에서 세우는 것도 웃긴 일인데,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노벨평화상은 진보보수를 떠나서 굉장히 국가적인 큰 일입니다.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게 국정원이 나서서 그런 수상 취소될 리는 없지만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야, 이건 상상하기 힘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설마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통 합리적 사고를 한다고 하는 분들은 설마에서 끝나거든요. 설마를 넘어가면 자신이 합리적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할까 봐 비합리적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공작은 설마에서부터 출발한다.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이야기고 뉴스고 3부에서 저희가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민병주 전 국정원 심의전단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버이연합을 특별관리하면서 추선희 사무총장도 직접 만났다라고 진술했다고 JTBC가 어제 보도했는데요. 민 전 단장은 어버이연합을 유별나게 챙긴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직접 만나게 되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정도 되면 예, 국정원 1급 국장이 어버이연합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전 뉴스에 하면 10여 차례 정도 만났고 그때마다 돈을 줬다는 거고 그렇죠. 예,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은 자신은 국정원인 줄 모르고 만났다. 네, 중소기업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근데 이 정도 되면 말이죠. 국정원 1급 국장이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10여 차례를 만났다는 걸 보면 어버이연합이 자생적으로 생기자 이에 국정원이 접촉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 애초부터 어버이연합 자체를 탄생시킨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단계다 이제.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과거로부터 있었고 어버이연합에 대해서도 이거 돈 어디서 났냐 여러 차례 추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겨레 신문에서 관련 기사를 쓰니까 어버이연합 몰려와가지고 통장 계좌 흔들면서 이거 다 자발적으로 모은 돈이다. 그러면서 격렬한 시위를 했었죠. 예. 어딜 가시더라도 격렬하게 시위하십니다. 근데 당시 이제 그 언론사 앞에서 굉장히 격렬한 시위를 했었는데 그 격렬한 시 자체를 저는 국정원이 뒤에서 또 사주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도 왜냐하면 본인들이 드러날까 봐 아예 최전선에서 막는 거죠. 이것도 의구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된다. 어버이연합 자체의 탄생부터 저는 다시 뒤져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낸 거일 수도 있다. 자, 하나 정도 더 할 시간이 있습니다. 네, 어제 대한애국당에서 자칭 양심 선언을 한다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최순실 씨 태블릿 PC가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신혜원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렇군요. 이걸 이제 신혜원 양심선언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보도가 됐는데 일단 양심선언이 아니죠. 양심선언이라는 건 권력에 의해서 뭔가 부당하게 은폐했던 진실이 있는데 그거를 개인이 자신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양심에 거리끼기 때문에 폭로하는 게 양심선언 아닙니까? 근데 태블릿 PC가 이제 폭로됐을 때 당시의 권력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태블릿 실제 주인이 신혜원 씨였는데 그걸 대통령 권한으로 덮었다. 그럼 지금 와서 양심선언을 할 수 있죠. 그게 아니고 예. 당시 권력은 박근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게 양심선언이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뒤집어 씌워야 되는 겁니다. 태블릿 PC가 신혜원 씨 건데. 예. 양심선언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예. 또 지난 9월 달에요. 재판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한수 전 행정관이 태블릿 PC 사용자는 최순실 씨가 맞다라고 증언한 바도 있습니다. 개통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기자회견을 보니까 본인의 것도 확실하다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당시 이제 김모 행정관이 두 대의 태블릿 PC를 개통했는데 뭐 지금 나온 전화번호나 문서나 또 캠프에서 대선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 사진이 나온 걸로 봐서는 자신이 속했던 대선 SNS팀에서 사용한 태블릿 PC로 보였다라고 예 이건 양심선언이 아니라 100번 양보해도 신현 씨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보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신혜원 씨 양심 선언이에요 이게? 예. 당시 신혜원 씨가 이건 자기 거라고 주장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막았다는 겁니까 이게? 예. 말도 안 되는 단어를 갖다 붙여요 여기다가. 하. 그리고 태블릿이 당시 검찰에 수여하면 최순실 씨의 동선과 일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로그인이나. 예, 심지어 독일까지 따라갔다는 거죠. 사행 기록이. 예. 그러니까 신혜원 씨, 그 태블릿 신혜원 씨 것이 맞으면 신혜원 씨가 최순실 씨와 함께 독일에 동행한 겁니다. 그러면 양심 선언할 주체가 아니라 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신혜원 씨도 독일에 왜 갔어? 이렇게. 혹은 출입국 기록이 없으면 그럼 밀입국하거나 밀출국을 한 거예요. 조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해내고자 하는 예, 친박 세력 구속기간 연장이 내일인가 결정되죠? 예, 내일입니다. 예, 그 기간 연장을 막아버리는 양심선언이 아니라 일종의 절규 같은 거죠. 예, 절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신혜윤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SNS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유리할지도 좀 의문입니다. 뭐 선거법 위반이어도 양심이 꺼리낀 일을 폭로하고 양심선언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건 양심선언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걸 양심선언이라는 키워드로 본인들이 주장한다고 그대로 보도해 주면 이건 저는 언론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대체 어디서 양심의 선언을 읽어낸 건지. 예. 양심선언 아니고요. 예. 그런 주장이 있었다. 예. 그런데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신혜원 씨는 조사 대상이다. 그리고 신혜원 씨가 어떻게 최순실 씨와 독일을 동행했다는 건지 혹은 뭐 거기 찍힌 최순실 사진을 그럼 옆에 앉아서 찍었다는 건지 가족 사진도 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이게 사실로 밝혀질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저는 보긴 합니다만 그런 주장은 있었고 어제 크게 보도가 되고 검색어도 올라왔고 그죠? 화제가 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선언은 아니다. 예, 정확히는 신혜원 씨가 속한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선거법 위반 부분요. 어쨌든 양심선언이라고 보도한 자체가 저는 이게 언론의 직무직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아, 휴가를 하루 일찍 끝내서 억울한 시사이네. 예,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시험 봤어? 아니, 미국 대통령이니까 무슨 대단한 철학과 정신과 전략이 있을 것만 같다고 착각하는 거죠. 예. 그냥 장사꾼이 평생 자기가 하던 대로 국제회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생명을 판도를 걸고. 네, 같은 비판을 소설가 한강 씨가 뉴욕타임스에다가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제 기고는 왜 안 받을까요? 이건 보십시오. 우리 언론은 이걸 생중계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비판하고 압박을 해야 돼요. 아니 우리 생명을 걸고 자기 판도를 걸든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을 걸고 자기가 왜 이런 도박을 하는 겁니까? 그걸 무슨 대단한 국제적인 전략과 정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중계하고 무슨 의도일까?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 이런 거를 우리 언론들이 그 뒤에 깊숙한 위대한 전략이 있는 것처럼 중계하는 것은 관종이라니까요. 자기 장사하던 기법대로 국제회의를 하는 겁니다. 홍군형을 내야 됩니다. 이건. 자, 오늘은 휴일이니까 널널하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눈에 띄는 소식이 있는데요. 미국 국무부가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역도 세계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들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회를 준비 중인 미국 역도연맹에서 말한 건데요. 등록 마감일 전에 북한 측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미친 사람 전략을 쓰고 예,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북한의 벼랑 끝 전술하고 뭐 똑같은 겁니다 그냥. 예. 똑같은 거예요. 무슨 여기 위대한 전략이 있어요. 내가 더 미쳤냐. 이 동네 미친놈은 나야. 이런 거잖아요 전략이. 자 그런 가운데서도 또 뒤에서는 협상 혹은 대화 혹은 뭐 스포츠 교류까지도 네, 스포츠 교류 거죠. 이런 예. 거는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입니다. 네. 또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소설가 한강 씨가 뉴욕타임스 8일자에 기고한 글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미국이 전쟁을 이야기할 때 한국은 몸서리 친다인데요. 부제는 승리로 귀결되는 어떠한 전쟁 시나리오도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전쟁은
현실이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이지 않은 해법과 승리는 공허하고 터무니없으며 불가능한 슬로건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되고 보니 위대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고요. 예, 별거 없습니다. 자, 이런 기고문이 한국에서 더 많이 가야죠. 예. 이게 벌써 몇 달 만에, 몇 달입니까? 몇 달 동안 전쟁 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고를 한 사람이 주요 매체, 미국 주요 매체 처음이라는 게 이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예. 우리가 당사자인데 한강 씨한테 고마움을 제가 개인적으로 전합니다. 저희가 인터뷰하자고 하실까요? 예. 추진해 보겠는데 국내 인터뷰는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또 올해 노벨 평화상을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란 단체가 받았는데요. 이 단체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둘 다 멈춰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낸 건데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도 불법이고 핵무기 보유와 개발 역시 불법이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비판을 했다. 정상이죠. 둘 다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외교 안보 관련된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나설 거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북미 간 메신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중앙일보가 오늘 아침에 보도했는데요. 최근에 그를 만난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가 밝힌 사실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4일에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이나 좀 더 강력한 경제제재 등은 현재 위기를 끝낼 즉각적인 길이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본인의 방북을 희망한다라는 겁니다. 94년도였던가요. 경수로 협상을 이끌어낸 제네바 합의. 에서 큰 역할을 했죠. 예. 근데, 같은 대통령은 너무 많고요, 나이가 이제. 94세예요. 네, 90대입니다. 94세. 예. 그리고 트럼프 현 대통령이 이 공을 자기가 가져가고 싶지, 예. 다른 사람이 돌파구를 만들어냈다. 이런 그림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자기가 다 영광을 먹고 싶은 사람이지. 그래서 저는 94년과 같은 역할을 못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전망하는 바입니다. 여하간 그런 움직임이 있다. 자, 다음 순요. 네, 최근 미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32%인데요. AP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북한과 말폭탄을 교환하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2%도 많네요. 예. 네,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24%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하지만 지금은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더 많다는 얘기네요. 예, 32%. 미국 대통령이 30%로 떨어지는 건 드문 일이거든요. 네, 자,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다음 수는요. 네, 국정원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이번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취소해달라는 청원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건 진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걸 취소해달라고 하는 국제사회에 청원. 이야기하겠다라는 네. 거죠. 혹은 뭐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있겠죠. 거기다가 취소해달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보수 단체, 예, 관변 단체와 모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모의를 했다는 거죠. 이게 실행이 됐을 수도 있죠. 됐을 수도 있고 당시 이와 관련한 합성 사진도 돌았었는데 그것도 역시 국정원 작품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다. 네,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물리학상 받았어야 했다 이런 식의 합성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사안은 저희가 3부에서 김홍글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 이게 진짜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감옥에 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서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소위 말해서 진보 정권이 다시는 탄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보수 100년 집권 계획의 일환이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전 이명박 노무현 시절에 이루어진 자기들이 보기에는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지점까지 도달한 거를 다 취소해서 진보 정권을 다 깔아 과거를 다 깔아뭉개려고 했던 거죠. 이런 계획을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열흘간 이어진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역대 최고란 공항 인파 사진이 연일 뉴스가 됐죠. 이 정도 연휴가 언제 돌아오나 달력을 뒤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2025년 그리고 2034년 그 다음이 2044년 앞으로 8년 17년 2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1년 중 열흘 연속 쉬는 날이 앞으로 27년간 3번밖에 안 된다는 사실, 뭔가 크게 잘못됐다 생각들지 않으십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세계 주요 28개국 연차 휴가 평균 사용일 조사에서 7년 연속 세계 꼴찌를 기록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25일에서 30일 수준, 홍콩, 인도,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권도 15일 정도. 조사 대상 중 오로지 우리나라만 한 자리 수입니다. 프랑스는 연차가 아니라 연속 휴가를 1년 최소 12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죠. 최소가 매년 12일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광고 문구가 몇 년 전 유행했었습니다. 휴가를 떠나는데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는 핑계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 핑계는 없어도 됩니다. 사람에게는 고용관계를 벗어나 김이사, 박과장, 이대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돌아가 쉴 수 있는 권리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 거죠. 유사일에 그 권리가 없는 자들을 우리는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휴가 제도에 국가 단위에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기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김은지 기자 호가 있다고. 네, 저희 PD가 실검일이 김은지라고. 예, 앞으로 네, 네 글자라서 어쩌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본인 설명을 소개를 그렇게 해주세요. 예. 네. 열흘이 길지 않아요? 예, 뭐 훌쩍 가더라고요. 예, 오늘 사실은 연휴 마지막 날인데 저희는 억울하게 하루 일찍 끌려 나왔습니다. 예. 이태리에는 헌법에 보장됐어요. 헌법에요? 헌법에 휴가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 권리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이. 아니 무슨 휴가를 헌법에 넣느냐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저는 휴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제 일반적인 인식 수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굉장히 성공적인 가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설득되는. 근데 이제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떠나도 된다 하는 어떤 명분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휴가조차 눈치를 보고 못 떠나는 우리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거죠.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떠나 이제 괜찮아 이렇게. 근데 남들보다 훨씬 열심히 더 미친 듯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정상적으로 일을 했으면 이미 충분한 겁니다. 예, 권리죠, 예. 그냥.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주 오랫동안 반기업 정서, 반기업 정서가 나라와 경제를 망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도 해요. 기사 반기업 정서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있으면 아직도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노동자 휴가가 OECD 국가 중에 한 자릿수, 유일합니다. 한 자릿수가. 예. 이것도 근데 그 연차휴가가 한 달에 쓰거든요. 연차휴가라는 게 한 달에 한 번 쓰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걸 다 합친 게 열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조사한 국가 중에 유일하게. 근데 이제 1년에 연속으로 열흘 정도 쉬는 거를 이번에 황금휴가라고 10년 단위로 기다려야 되는 황금휴가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미친 겁니다. 제가 보기엔.
매년 이 정도는 쉬어줘야 최소 매년 이 정도는 쉬어줘야 한다고 다른 나라에서는 얘기하는데 우리는 10년에 한 번이에요. 예. 세계 최장 시간 노동이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그리고 세계 최단기 휴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세계 최저 출산율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 행복 지수도 가장 낮은 나라고 이게 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예. 법으로부터 네, 그렇죠. 제조로 강제로 보장해야 된다. 예, 권리와 의무 모두 보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휴가에 대해서요. 너무 오랫동안 일만 해왔어요. 예. 반기업 정서 영어로는 반기업 정서 많이 했습니다. 난 갑자기 영어를 저도 해외 갔다 온 김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우리나라처럼 기업하기 편한 나라가 없어요. 자 뉴스를 진행해 볼까요? 네. 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첫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7일에 과거 북한과의 협상이 효과가 없었다면서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적 옵션을 내비쳤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동시에 또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ICBM을 발사 준비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 72주년 기념일인데 이를 앞두고 북미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출근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팟캐스트로 네.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운전해 오다 보니까 역시 도로에 차가 없어요. 예.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이거. 네, 휴가는 중요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일까 뭐 해석하고 있던데 해석할 필요 없어요. 예. 그냥 협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뜻이. 미국 기자들도 계속해서 물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아주 조만간 알게 될 것이다 라고만 답했다고 합니다. 네, 뜻을 알 리가 있나요. 그냥 협박하는 건데. 트럼프는 자신이 미친 사람으로 보여서 실제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상대에게 인식을 시켜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그런 걸 자신의 전략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 개인 비즈니스 할 때는 유용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략이 실패해도 잃는 거는 결국 자기 돈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순간의 실수나 착각으로 우리가 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수백만 명 이상의 목숨이 걸리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 비즈니스 할 때 쓰던 전략을 예. 국제 외교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의 트윗을 뭐 하루가 멀다고 중계하면서 거기 무슨 대단한 전략 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 없어요 그런 거.